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만들었던 것들을 기능을 좀 이렇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저희가 우선 결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앞에 두 개를 만들었죠. 하나는 파일들을 오픈을 하는 것이고요. 엑셀 파일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사용자 정보들을 추가하는 거. 요 메뉴이죠. 그래서 메뉴는 이렇게 새로 하나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름들을 추가를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 05라고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그 다음에 a.com,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여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제 화면이 자동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장이 제대로 됐는지, 그래서 오픈을 해서 다시 멤버라고 하는 것을 누르면은 금방 추가됐던 데이터들을 또 바로 갱신했던 것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엑셀 파일들을 제어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저도 이제 추가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두 개를 앞에서 만들었던 앞에 코드하고, 그 다음에, 금방 저희가 만들었던 엑셀 파일들을 또 이제 메뉴를 통해 가지고 불러오는 거, 요두 개를 그냥 합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앞에서 사용자들을 추가하는 엑셀 파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클래스를 유저 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용해서 정의를 했죠.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엑셀 파일까지 저장되는 것까지 이렇게 코드들이 상당히 좀 길죠. 자, 요것을 이제 앞에서 했던 메뉴를 통해 가지고 엑셀 파일로 불러오는 거에다가 붙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좀더더 길어지겠죠. 전체적으로 메뉴가 지금 거의 한 100줄 정도 됩니다. 근데 복잡한 것은 아니죠.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소스 코드는 제가 공유를 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그냥 더한 것뿐이다. 그럼 달라진 것은 이제 뭐냐면은 저희가 엑셀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들을 불러오면 위에 클래스들을 이제 가져올 것이고 여기까지는 이제 똑같을 것이고요. 앞에서 보면은 이제 얘가 추가가 된 것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추가가 된 것이고요. 요것도 위에서 저희가 만들었던 메뉴바라고 하는 이 메인 메뉴죠.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추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하나 유저 메뉴라고 하는 것으로 추가를 해서 저희가 add, 그 다음에 캐스케이드를 해서 이제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저 메뉴라고 하는 곳에다가 저희가 또 하나 add 유저라고 하는 이 라벨 되어 있는 것을 추가를 해서 요것은 커맨드 형식으로 불러왔을 때 실행이 되죠. 요것이 이제 아래쪽에 있는 add user라고 하는 함수를 가져와서 실행을 합니다. 요게 이제 추가가 된 거죠, 이만큼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달라진 것은 없다.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user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메뉴를 추가하게 되면은 요것은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top level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기존 윈도우즈에 종속된 그런 새로운 메뉴, 윈도우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그대로 얘가 가져와야 하잖아요. 그 정보들을 이제 여기다가 입력한 것들도 전달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이 전 윈도우즈 쪽이죠. 윈도우 쪽에다 전달을 해야 하는 것이고, 얘를 클릭했을 때도 혹시나 데이터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도 전달을 받으면은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종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탑 레벨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가져오는 거죠. 위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변수들을 저장을 하고 나중에 이제 유저 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쭉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요것을 이제 추가를 했을 때는 얘가 이제 우리가 실행이 됐을 때 이제 유저 폼이라고 하는 요거죠. 요걸로 이제 전달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유저 폼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호출을 하고 나중에 입력이 다 되면은 전달이 된다. 그래서 요 클래스들 호출하게 됩니다. 나머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서 저희가 개발을 했던 사용자를 추가하는 그 기능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소스 코드를 붙여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은 그렇게 수정할 것이 하나도 없죠. 자, 그래서 소스 코드는 이제 100줄 정도 이렇게 넘었긴 넘었는데, 후에는 이제 또 이제 클래스별로 저희가 파일들을 만들어서 이제 관리를 해줘야겠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클래스 다 더해가지고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우선은요. 보이지만은 이게 더해가지고 쭉 하나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은 이제 추가했던 것들, 아까 했듯이 추가해서 그 다음에 데이터 엑셀 파일들을 가져오면은 예, 되겠죠. 뭐 후에는 또 이제 뭐 그냥 추가할 때마다 바로 실시간으로 요것들을 뭐
갱신됐던 정보들을 가져오는 방식들도 뭐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바로 이제 또 다른 members.excel 파일들 말고, 현재는 이제 스태틱하게 또 여기도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고 뭔가 새로운 엑셀 파일들을 가져온 다음에 거기하고 관련된 데이터들을 또 이제 추가한다거나 수정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우선은 그거는 후에 또 만들어 갈 것이고요.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시면서 한번 기능들을 한번 추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